충북대와 교통대, 두 국립대학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두 대학이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교명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충북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학교 본관 앞, 학생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계속 합류하는 인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손팻말 350여 개는 진즉에 동났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교명을 추진하자 반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총장과 대학본부는 충북대학교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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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정부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30 지원 사업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양대학 통합을 전제로 지원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선정 2년 차, 오는 6월 말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을 실제 추진하는 절차인데 두 대학을 합치면 교명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교통대는 지난 3일까지 공모를 받아 심사 중이고 충북대는 오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른바 보이콧에 나선 겁니다. 애초 두 대학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에 교명 변경은 검토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명을 반대하고 충북대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는 계속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낼 거고요. 통합 교명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확정됩니다. 양 대학이 참여하는 교명 선정위에서 기존 교명을 포함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면 교육부에서 심의합니다. 타 대학과 겹치거나 헷갈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통상 1년이 걸립니다. 양 대학이 낸 교명 후보가 모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대 측은 설문조사가 충북대라는 기존 교명을 포함해 구성원 의견을 듣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충북대 학생들과는 달리 교통대는 구성원들이 통합은 물론 교명 변경에도 적극적입니다. 두 대학은 오는 2027년 3월 통합 대학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인데 충북대 구성원 반발이 변수입니다. 8개월 만에 더 큰 규모로 돌아온 충북대 학생들은 집단 행동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